대본은 언제나 뭐 빡빡하시죠. 그리고 저희는 리딩을 하거나 연기를 하면은 사실 건방진 얘기 같지만 알거든요. 그 배우가 얼마나 많이 준비를 하고, 실제 이제 저희가 점심시간이나 쉬는 시간에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선생님 계속 복도에서 또 상당 많은 시간에 연습하시고, 늘 일찍 와 계셨고, 이렇게 계속 분석하고, 계속 들여다보시고, 연구하고, 그러한 모습들이 이렇게 후배들이 봤을 때, 아, 저렇게 하는 거구나, 저래야 되는 거구나. 오래간만에 정말로 후배들과 또 공연하는데 패를 끼치면 어떻게 되나라는 어떤 그런 부담감도 사실 좀 있으셨었고,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열심히 해주셨죠. 정말 완벽하게 준비를 해오셔서. 하루 배정된 연습 시간은 보통 서너 시간. 하지만 늦게까지 남아 있는 날이 더 많습니다. 본인의 연습은 끝났지만 같은 역할을 맡은 다른 배우의 연기하는 모습도 꼭 챙겨봅니다. 다른 배우들의 연기와 자신의 연기를 비교해 보면서 방향을 잡아가는 게 배우 임동진의 방식이죠. 매일 헬미 있고? 내가 표현 못한 걸, 저 분이 할수 있고, 서로 그걸 배우는 거죠. 아, 저분한테서 저런 재미가 있구나 하면 내가 또 그걸 받아서 내가 담고 그렇게 표현을 해보고, 배우는 다르니까, 또그 전달하는 거라든지, 주는 매력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, 그러나 하여튼 좋은 걸 배워야죠.